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도 신금 일주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가 나옵니다.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 신묘가 있습니다. 신묘. 신묘하다. 그 다음에 신사. 그리고 신미, 신유, 신해. 자, 총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하느냐면 신 자체가 신. 신을 알려면 첫째는 뭐냐면 성향을 알자. 성향. 성향. 첫 번째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민하지 말아라. 예민하지 말아라. 예민하지 마라. 성공하고 싶으면 예민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예민하냐? 신금 자체가 이게 바늘침자 그래. 바늘침자. 바늘침. 현침살이라고 한다. 현침살. 바늘 바늘 바늘이 있다. 뾰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 있겠죠. 예민하지 말아라. 예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민하지만 두 번째는 판단할 때 급하지 말아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거지. 급하지 마라. 모든 판단에서 급하다 이 말이 급하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발 그런 급하지 말고 좀 지구력 있게 하라. 지구력. 끈기 있게 가라 이 말이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예민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끈기 있고 지구력이 가라. 다시 한번 적어보겠다. 신금은 결국 뭐냐. 신금은 사주를 분석할 때 신금일주 통변할 때 있잖아요. 통변할 때 이 신금을 갖고 있으면 첫째는 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칼 바늘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칼과 바늘로 본다는 거예요. 통변할 때. 칼과 바늘. 두 번째 이거죠. 두 번째는 뭘로 보냐? 과실로 봅니다. 과실. 그냥 가장 사과를 연상합니다. 사과나 패. 과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익은 거. 과실. 그리고 우리가 흔한 말로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병 자체가 신이 예를 들면 병 하나가 들어올 때 얘는 신금 자체를 신을 물상론에서는 서리로도 봅니다. 서리. 서리죠. 서리. 얘가 서리고 얘가 태양이죠. 태양. 자, 태양이 서리를 딱 비추면 뭡니까? 서리를 비추면은 녹아서 물방울이 생기죠. 오행상 물방울이 생긴다 이 말에 물방울 자체가요. 방울이 생기죠. 임수 개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병신 합해서 물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 칼과 바늘 과실로 이렇게 보는데 해석할 때 신금일주를 갖고 있을 때 신묘, 신사, 신미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칼과 바늘로 딱 봐주라 이렇게 보겠죠. 칼, 바늘. 칼과 바늘이니까 뭐냐? 예민하다 이 말이죠. 예민하다. 예민하다 이걸 이야기죠. 예민하다. 급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민하고 칼 이렇게 나오고 바늘처럼 나가게 되면 특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일주니까 배우자 자리 잖아요. 배우자 자리. 가정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 가정과 배우자 남편 문제에서 예민하고 급하다 보면 뭐냐? 빠방 난다 이걸 이야기하면 서로 빠방 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내가 타고났으니까 일단 아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때로는 신랑놈이 아내가 진짜 나는 잘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내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예민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칼이 날카롭잖아요. 발을 촉 찌르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촉촉 찌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휘두르지 말라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면 과실은 뭐냐? 과실은 열매, 사과, 배. 지구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실이 익으려면은 겨울이 지나죠. 지금 겨울 지났죠. 봄이 지금 오면 뭔가 밖에 가보세요. 과실 나무들 이제 싹이 이렇게 핍니다. 싹이 피까만가요. 싹이 피고 난 다음에 조그맣게 4월달이면 열매가 조그맣게 맺습니다. 그 애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모든 시간을 걸으면서 8월달, 9월달, 9월달 가야 익는다는 거죠. 지구력과 끈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신금은 지구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보석으로도 보는데 신금 자체가 신이 갑을 병조 무기 있는데 병신기 쭉 있는데 신금이 만약에 병정을 만나 병화와 정화를 만났다. 신금이 병화를 만날 때하고 정화를 만날 때를 보자. 옆에 병화가 있을 때 그러면 신금은 이때는 저는 병화와 정화는 과실로 해통배를 합니다. 과실로. 아, 과실이다. 사과나무도 사과다. 배다 이렇게 보겠죠. 사과 배는 이미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신금은 연결한 거예요. 격금은 과정이고. 근데 얘는 이미 완성품이다. 완성품이니까 뭔가 건들지 말아라 이걸 여기 깨지니까. 자, 근데 과실인데 병화와 정화, 정화를 가지고 정화, 열, 열 있죠, 열. 화기를 갖고 과실을 한번 줘봐라. 그럼 배가 있고 사과가 있는데 열기를 갖고 얘를, 정화를 가지고 얘를, 정화를 가지고 정화를 가지고 얘를 녹인다 했을 때 정화, 신미, 신사, 을미에서 정화가 들어오면 대원에서 들어오거나 들어올 때 신금은 어떻게 되냐면 열을 가했다는 거죠. 열을. 열을 가니까 과실이 따뜻한데 한번 과실 놓아보세요. 그 맛대가리도 없고 상품 값어치도 떨어지고 열기를 받으니까 얘는 쭈랑방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품 값어치가 없으니까 상처를 받겠죠. 이거 별볼이 없다. 받다 발로 차서 내버려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별볼이 없다. 결국 본인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는 정화를 싫어해요.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화입니다. 정화. 얘만 오면 맹모초에 정화를 자기를 녹여버리니까. 그런데 병화는 뭐냐? 태양이 잘 비춘단 말이에요. 같은 환대도 이렇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얘는 비추죠. 빛이 쭉 비춰준단 말이에요. 빛이. 광이죠. 광. 빛광. 광. 그러니까 같은 환대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금은 병화를 반겨요. 병신 합을 합니다. 짝짝꿍 하겠다 이 말. 근데 얘는 오면 뭐냐? 죽고 살자.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서로 갑게 죽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보석도 완성된 것도 다시 모든 열을 가게 되면 그것은 다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신금이 갑목과 을목을 만날 때는 어떠냐? 갑목과 을목을 만날 때는 이게 다 뺑뺑이 돌면서 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신금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갑목을 만날 때, 갑목이 일간이고 을목이 일 때는 얘네들은 과실입니다. 과실, 열매예요. 갑목과 을목일 때 신금은 열매가 어떻게 되냐 상태를 보는 것이죠. 얘가 잘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근데 신금에게 있어 이때 갑목과 을목이 들어올 때는 칼날이 돼버립니다. 이때 칼날이 돼. 칼날. 잘못하면 얘가 얘를 얘한테 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서로가. 상처를 낸다는 거죠. 근데 이 갑목은 신금이 얘를 뵈려고 하니까 얘가 잘못하면 얘보다 지가 더 강해. 그러니까 큰 통나무를 면도칼로 해다보면 지가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겠죠. 근데 얘는 을은 뭐냐면 지가 지 개밥으로 본다는 거죠. 지 밥으로 보죠. 을신총. 지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도 신이 있는데 을묘가 들어오면 지가 죽죠. 신, 을묘. 을한테 죽어요. 얘한테는 두드려 맞아 작살납니다. 을이라고 깔봤다가 죽어요. 을묘는 이미 통나무니까. 큰 과실나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신금일주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제발 예민하지 말아라. 결혼생활 정말 어떻게든 살려니 예민하지 말아라. 이 급하지 말아라는 것은 판단과 결정에서 급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너 예민하냐?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빨리 하지 마. 이건 얘기죠. 조금만 가자. 그래서 머릿속에 아, 과실. 그래, 과일이 익으려면 수많은 시간, 아니, 봄, 여름, 가을. 시간이 많이 지체가지고 필요하다는 과실이 열리기까지. 그러니까 신금, 너는 문명이 지구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을 항상 명심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달라요. 신금인데도 신축하고 예방, 신유마. 이 신유란 놈은 얘는 신금이 이건 칼이 아닙니다. 이건 바늘이 아니에요. 얘는 신금은 거대한 쇳덩어리입니다. 경금보다 더 단단해요. 완벽하게 당한 이거 큰, 단단한 겁니다. 정말 단단한 쇳덩어리거든요. 완성된 거죠. 완성.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신유다면은 얘가 막 칼자루 막 휘두릅니다. 뭐든 다 베버려요. 그래서 신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색깔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색깔이. 고집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 신유가 여자를 사주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사주 신유는 안 좋다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신축은 뭡니까? 여자들에게 여자들 신축에 되는 배우자죠. 배우자 와 배우자 자식 문제 여기서 신축은 아픔은 있다 이걸 이야기죠. 이 속에 다 있잖아. 나 아파하잖아. 배우자 문제는 아파 속상해. 자식 문제로 가슴 아리해. 30대는 괜찮아요. 40대는 괜찮아요. 40대 후반 50대 가면 자식 문제 나 속 아파 이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쨌든 신축은 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배우자 문제로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이 안으로 인묘돼요. 인묘돼도 다시 또 튀어나와야 살아요. 신축은. 그래서 얘가 신유는 거대한 큰 쇳덩어리 단단한 거고 얘들하고 잽이 안 되죠. 그런데 신묘, 신사, 신해 얘 세 가지는 뭐냐면 예민하구나 이걸 해야죠. 급하게구나 이걸 해야죠. 지구력 끈기가 떨어지는구나 그런가.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뭘 이야기하면 무조건 소속으로 가라 했겠죠. 월급 받아. 근데 월급 받으면서도 소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유는 신유일주는 무조건 소속입니다. 그냥 백발백중 소속이에요. 소속. 이것만 갖고 가도 그냥 소속이야. 그냥 소속. 다른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사업하지 마.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신유는 소속운이 좋다. 관제운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얘네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신사가 신사죠. 신사가 그러니까 그래도 신사가 관운과 소속운은 그래도 좋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신묘하다, 신묘하다, 신묘하죠. 우리가 신묘하죠. 신묘는 항상 제가 그랬어요. 신묘는 건강 주의, 하체 주의하라, 자궁 쪽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죠. 자궁, 자궁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죠. 신묘일주는 뭡니까? 여자 남자 공이 아버지다. 아버지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다 이걸. 아버지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여자들 같으면 아버지와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풀지 못할 아픔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는 아버지 한, 시어머니 한,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한이 많으면 뭡니까? 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나? 자식이 어떤 아픔이 있었나? 벌써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신해 같은 경우는 신해 일주는 신의 식상을 깔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 여성들 같은 식상을 갖고 있으면 관을 극하죠. 그런데 여기 신해는 자식에 대한 부분, 이 반대로 자식에 대한 부분, 신축과 반대로 신해는 자식에게 몰빵합니다. 자식. 여기와 여기는 자식이 나는 없어도 삽니다 하고
자식이 잠깐 아픔이 있지만은 이런 신에는 뭐냐? 자식 바라보고 삽니다. 자식 바라보는 거. 자, 그런데 일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이. 신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을병도 쭉 돌겠죠. 무토 기토가 있고 신이 무토 기토일 때 그럼 통변할 때 이때 뭘로 쓰느냐? 과실로 쓰느냐? 뭘로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각자가 다른데 정교하게 얘네들이 두 개씩 먹혀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 준 거죠. 그럴 때 해석을 하는 게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무작정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신입니다. 이렇게 신입. 신이니까 병신이니까 예를 들면 갑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갑오, 병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가 갑진생이다. 이게 나올 정도로 갑진생이다. 10월이다. 10월이면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신. 자, 그냥 한번 무작정 이게 지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갑진이니까 분명히 임신일 거고 신유일주라면 갑오니까 이게 맞겠죠. 근데 얘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는데 자, 신이 있습니다. 신유. 신유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유가. 그러면 자기 색깔이 굉장히 얘는 별이냐. 그냥 야, 칼이 아니야. 이건 칼이 아니고 바늘이 아니야. 거대한 쇳덩어리야. 자기 색깔 강하겠죠. 여기에 또 다시 이렇게 금이 있겠죠. 금이 이렇게 있죠. 또 진 자체도 붙어있겠죠. 진과 이 합을 하니까. 그럼 이 신은 뭐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백발백조 공무원 딱 되어버립니다. 공무원. 소속 딱 하고 있다는 거죠. 자영업 안 합니다. 이랬죠. 자영업 안 해요. 이런 거 그냥. 어딘가에 소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기 역량을 만약에 갑옷이라면 조금 지지고 먹고 힘드는데 사시다 하면 을, 개사시다 하면 을사시, 을사, 사다는 그래도 조직생활에서 굉장히 육급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걸 얘기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이 들어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이 신 같은 경우는 이때 가을에 들어왔을 때 신유일주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사주가 배우자 문제를 갖고 질문한다. 배우자, 결혼 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였든 아니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떠냐, 어떤 업종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만 돌리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대운의 흐름을 보면 대운의 흐름에서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이것을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라.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신유일주는 뭐냐 자기 색깔이 강하니까 강하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되냐 오행상 배우자가 오행상 화에 해당이든지 얘가 화죠 화 배우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주에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 서방님이 아니라 애기 같은 서방님으로 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연월 일시 시에 있고 자식 자리야 자식. 배우자가 앉아있고 또 얘가 이 강한 기운에서 눌려있기 때문에 이 태생은 남편 당신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혼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금일주 신금일주는 뭐냐 바늘, 칼, 탁탁 벤다, 예민하다, 과실, 보석, 오행상 화의 기운 자체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해석할 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을철이었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름에서 화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